to love me and so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? 아 피곤해. 밖에 나갔다 왔더니 피곤해. 아 오늘 여권 사진을 찍고 왔는데 갔다 오면서 하루 필름 같은 그 사컷 그걸 찍어 왔는데 두 번을 찍어서 20장이랑 한정판 두 장이랑 22장이 있거든요?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줘야 되나 지금. 한정판은 뭐냐고? 아니 계산을 잘못해서 두 개밖에 못 뽑았어. 테이블 위에 있는 부르스타는 뭐야? 설마 불을 쓰려는 건 아니겠지? 이따 먹어야지. 어쨌든 여권 사진 찍으러 갔는데 말이야, 여기 계신 분이 나한테 말이야 박생양 물어봤다. 그래서 아니요? 저 20? 아픈데요? 심지어 그분도 젊은 분이었는데 어 울면네요 그랬다. 그거 좋아하면 진짜 늙고 본인 노안이 가능한 거래. 좋까 좋까. 그러고 오늘은 길 가다가 언니 친구랑 왔어! 언니 친구 기다리는 거야? 그러고 아니 저 혼자 왔어. 아니 혼술도 가능해 그러길. 아니 저 술 잘 못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. 언니? 형이 아니라 언니라고 부른 거야? 직장은 너 언니라고 부를만 하지. 근데 말이야 얘들아 힘들어 죽겠는데 혹시 편한 옷 입고 해도 되냐? 저 근데 카르필름을 혼자 처음 찍어봤거든요? 예전에 서울에서 동갑연아 오빠랑 컨텐츠 했을 때 같이 찍은 거 외에는? 혼자 찍은 건 처음인데 10만원 쓴 거 같아. 원래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? 10장짜리 하나는 토끼 머리띠를 하고 했고요. 또 10장짜리 하나는 빠큐 에디션이에요. 2장짜리 이제 한정판은 이제 너를 죽이겠다 에디션이거든요? 아니 근데 인스타에다가 이거 어떻게 나눠줄까? 올리니까는 뭐라는 줄 알아? 일단 저 하나 주시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? 이래.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를 주시고 룰렛을 돌리면 안 될까요?가 제일 많았거든? 새끼야 양아치냐고. 일단은 20개는 룰렛을 돌리고 2개는 추첨을 하자. 여기서 이제 딱 날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이게 한 번에 딱 찍히면 좋은데 조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어휴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나는 100초가 있다길래 그러면 100초에 한 장 찍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100초 안에 다 찍어야 되는 거였어. 끝에 가면은 8초에서 10초 만에 찍어야 된단 말이야? 잘 찍습니다! 오 씨발 그러면서 어휴 이거 어떡하지? 이 지랄 혹시 내가 좀 초췌하게 와도 되겠니? 오늘 배에 힘 빡 주고 다니고 막 지나가다가 막 닭꼬치랑 떡볶이랑 막 고기 굽는 냄새 김치 굽는 냄새 준내 나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배에다 힘 주고 다니느라 참고 왔단 말이야. 금방 갔다 올게. 유후 야호 응? 좆됐다! 근데 병신 따로 없네 진짜. 그 이제 여러분들 씨발 아 씨발 이런 초췌한 모습으로 공개하고 싶진 않았는데 근데 전부터 생각했거든요. 전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얼공이 됐다 싶으면은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려고요. 너무 당당하게 얼굴이 있고 쟤 병신. 나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볼게요. 이슈가 있었어요. 엄마 나 방송 중인데. 엄마 나 방금 방송하다가 실수로 마스크를 벗고 캠을 켰어. 옷 갈아입고 라면 끓여 먹어야지 하고 오다가 그냥 켰어. 아이고 엄마 어떻게 생각해?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그치 원래 이렇게 지금 온 거지. 그치 어떡할까 엄마 그냥 깎아 어떡할까. 알았어야지 뭐 그거는? 네 얼굴 내미는 거잖아. 엄마 얼굴 내미라 엄마는 무조건 까지. 알았어 그러면 일단 그래서 캠 지금 어떻게 써? 캠 뭔가 엄마 안 보고 있는 거야? 일단 껐어. 얘야 근데 기왕이면 좀 이쁘게 꾸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니? 아 그니까 아유 그냥 유튜브 하기로 생각하자. 근데 애들 반응은 어때? 애들? 열정이 없대. 그게 잘 좀 시집해봐. 일단은 엄마한테 전화했으니까 아빠는 내가 어디서 방송하는지 모른단 말이야. 일단 기다려봐. 레전드네. 여러분 봐 동생한테 전화해볼게. 언니 야 나 방송 중이거든? 내가 방금 방송을 하다가 실수로 마스크를 벗고선 캠을 켰어. 지금 그냥 까야 되나 지금. 언니 어떡할까? 즐겨. 어떻게 즐겨 이거를? 아우 이거 어떻게 즐기냐 이거 큰일 났다 야. 어쩔 수 없어 언니 운명이야. 화이팅. 어떡할까? 네 생각은 어때? 그냥 까버려 어떡해? 아니야 언니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까진 마. 아 지금 보는 사람들의 서비스야 그냥? 본 사람들만 아는 거야 이제. 알았어 일단은 화이팅. 아 어떡하네. 얘 뭐하냐 내려가.
진우야 나 방송 중인데 그 내가 방금 전에 라면 끓여 먹어야지 하고서는 내가 실수로 캠을 켜버렸다. 마스크 안 쓰고 어떡하냐 이거. 어떡할까? 그래, 아니 잠깐만 근데 라면을 끓여 먹는데 아 이게 라면을 끓여 먹는데 캠을 왜 켜? 뭔 소리야 이게? 그러니까 이게 뭐 하냐?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랑 동생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떡할까 하고 물어봤거든? 근데 너한테도 한번 물어보려고. 어떡할까 이거? 아니 진짜 우리 엄마 뭐라고 했는데 알려줄까? 뭐라고? 기왕 깔 거면 이쁘게 하고 까지 왜 그랬니? 아니 50년 생얼이었을 거 아니야? 거의 반 생얼이지 뭐. 야 씨 사람들 존중 좀 해줘라. 그 사람들도 씨발놈아 씨발놈아 씨발 뭐를 권리가 있는데 왜 그래? 어떻게 내 노캠 인생은 끝났다. 미안하다.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너한테 교통사고를 당한 거네. 아 교통사고 이기라. 병신 아니냐 너? 나도 내가 병신 같아. 뭐 별일 없지만 너 저기 뭐 네가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뭐. 근데 못생기고 예쁘고를 떠나서 그냥 네가 험악하게 생겼을 뿐이지. 험악하게 이기롤. 좆됐네 그냥. 근데 어차피 방을 건너버린 거 그 이왕 이렇게 된 거 해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풀 파워를 한번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 살도 뒤지 빼는 중인데 큰일 났다 야. 아우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유튜브에 얼굴 공개로 억울하라도 끌어오지 어쩌겠어. 조회수 100만짜리 하나 나왔네. 그래도 축한다 야. 너희 의견 잘 들었다. 그래 병신아. 알았어. 새끼 교통사고 이지랄. 브리나 나 방송 중이거든. 방송이야? 브리나 침착하게 들어. 내가 방금 전에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안 쓰고 캠을 켜버렸지 뭐야. 당신이야? 와 나 진짜 여자 중에 너처럼 얼굴 공개 한 사람 처음 봤어. 씨발 진짜 병신이다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일단 껐는데 이거 어떡하냐 브리나. 라면이라도 맛있게 먹을까? 아 씨발 얼굴 공개 된 김에 라면 먹었습니다. 좋겠다. 라면 맛있었습니다 이러면서. 무슨 라면이야? 아이고 일본에서 사온 디카라면 먹어보려고 싱글벙글 하면서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들어왔지 뭐야? 아 그래? 여기사한테 이거 보내보는 거 어때? 광고 요청? 광고이지만 내 마스크로 먹긴 라면. 그 수소들 들려 내 목소리? 어 들려. 여러분들의 눈은 괜찮으신가요? 마음의 아, 준비를 안 하고 왔으니까 교통사고 났다 그랬다고! 피할 수 없긴 했겠다. 아 씨발. 이뻐야. 근데 네가 뭐 얼굴 믿고 방송한 애도 아니고 뭐 어때? 그건 맞긴 한데! 알았어 일단 너의 의견도 잘 들었어. 알았어. 그 오케이. 걱정 마. 야 너무 심란해하지 마. 아무도 너가 이쁘다고 생각 안 했을 텐데 뭐. 씨발 너만 꺼져! 꺼져 꺼져 이 새끼야! 씨발 내 집안에 왜 이런 새끼들 밖에 없는 거야! 일단 내가 편집자분한테 혹시 이상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이상한 건 아닌데 그냥 똥골방골 했는데 그냥 똥골방골 했다고. 이 새끼는 자꾸만 죄를 잡는다고.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를 봐. 다행인 건 평소처럼 생각이 아니라 옷을 입은 거지. 옷을 입어서 다행이다.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오늘 옷 입고 있었잖아. 식스 센즈 와서 엔딩 이후 머리가 띠용 한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. 야호. 야호. 이제 둘 중 하나야. 이제 유튜브가 작은 팀에 조회수라도 먹던지 아니면 팀에서 가고 빨리 와서 새 앨범을 준비하던지. 그런 팀에 그러면은 다시 재현하러 가볼게요. 씨발 뭐 이렇게 되면 뭐 우야 쓰겄냐. 됐어 하이 됐어. 30자 되면은 깔라 그랬는데 그냥 그게 좀 더 빨리 왔다고 생각하자.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공지 오시자고. 그래 이게 유튜버지. 들어보자.